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월 초. 주식 거래 정지로 피해를 입은 신라젠 주주들이 한국거래소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천억 원 이상 수익을 챙긴 문은상 대표가 아니라 한국거래소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신라젠 17만 주주에게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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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의 부실상장 개미들은 자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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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이들은 왜 거래소에 분노하는 것일까? 상장 전에 3년 4년 전에 일을 갖고 지금 상장 폐지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거래소를 믿고서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그럼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저 100% 거래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추수들이 볼 때는 그래서 통과해서 상장됐어. 믿고 투자인 거죠. 믿고 투자해서 이런 손해가 났는데 그럼 원천적인 책임이 어디 있느냐? 거래소의 부실 심사에 있습니다. 경영진의 횡님 배임 등으로 2020년 거래 정지 후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한 거래소는 지난 1월 18일 1차로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주들은 거래소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숨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거래 재개를 시켜주면 그 공매도들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상장 폐지를 시키면 공매도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고 그러다 보니 이 뒷배경에는 분명히 뭔가 단합이 있다. 공매도란 일단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 주식을 사서 갚는 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공매도 수익은 올라갑니다. 이게 신라젠의 그 월별 공매도 현황인데 19년도 3월 달에 7,100억 원을 공매도를 쳐놓은 상황이에요. 8월 2일 바로 그 지나고 나서 1,300억의 공매도 잔고가 남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만 벌써 6,000억 정도를 수익 실현을 한 거예요. 지금도 약 한 800억 정도는 그 공매도 잔고가 있죠. 만약 신라젠 주식이 상장 폐지될 경우 공매도 잔액 800여억 원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 그렇다면 신라젠 주주들은 왜 거래소가 공매도 세력에 유리한 결정을 한다고 생각할까? 많은 이들이 그 한국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아시는데 사실은 그 사기업인 그 주식회사입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 거래소의 주인이 그러니까 주주가 국내외 증권사들입니다. 우리나라 공매도가 증권사들, 외국계 그리고 국내 기관들이 98%를 이제 그 증권사들이 이제 주도해서 이제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거래소를 압박하고 뭐 논리를 제공하고 하다 보면 거래소의 그 기심 위원들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2016년 한국 거래소는 공기업에서 해제돼 민간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의 주주 명부를 보면 증권사, 투자회사 등 기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거래소 운영에 있어서 그 우대해야 되는 고객에 대한 그 구분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뭐 기업들 이런 고객들이 소액 투자자들보다는 더 중시해야 되는 고객이라는 어떤 생각은 갖고 있을 것 같다고 추정이 돼요. 국내 주식시장의 상장과 거래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이를 견제할 마땅한 제도가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걸맞는 어떤 엄정한 심사와 엄정한 집행은 사실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마크가 있고 이들에 대한 뭐 국회나 감사원의 감사 기능은 사실상 없어져 버렸고 경쟁 구조가 아니니까 우리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은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 구조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감사원의 감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신라젠 주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한국거래소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러한 그 불공정 행위와
상장 전에 있었다 후에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따지진 않고요. 상장 이후에 그런 부분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들여다본다. 이런 개념입니다. 제가. 주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예. 사실 상장을 시키는 건 거래소잖아요. 상장 전에 있었던 행위를 상장 심사 과정에서 밝혀낼 수 있었던 일을 어떤 부작이나 선관주의물을 다하지 않아서 심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피디님 말씀처럼 어떤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밝혀낼 수 없는 일을 못 밝혔다고 해서 징계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상장한 회사에 횡령배임이 발생한 모든 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회계법인이 그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신라젠 거래정지 파문. 눈물 흘리는 피해자만 남았습니다. 거래정지 부당하다!